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식 조리 전문학교 호텔 조리과에 재학 중인 백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네르 서울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트레오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송재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샤케테리를 비롯해 다양한 육제품을 만드는 채널 숙성맨을 운영 중인 장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대흥동에 위치한 카페일바 인더레인에서 주방장을 맡고 있는 고영일입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 강상희입니다. 1회차 때는 아무래도 신선한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좀 강했던 그런 대회여서 저희들도 좀 긴장하고 더 심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럽 아일랜드 돼지고기는 사육과정과 품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돈 훈제소금과 마조람으로 마리네이드한 수비드 목살 스테이크에 참송이와 포르치니, 트러플이 들어간 버섯소스와 버섯향의 폼을 곁들였습니다. 유럽 아일랜드 돼지고기를 이용해 동서양의 조화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동양식 재료를 양식 조리법인 브레이징에 접목시킨 메뉴로 친근한 요리를 조금 다른 조리법과 재료를 사용해 돼지고기의 풍미와 식감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담백한 맛이 매력적인 아일랜드 돼지고기를 사용한 웰링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유럽 아일랜드 돼지고기는 고기와 지방의 비율이 적절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유럽 아일랜드의 돼지 목살을 사용한 카레 맛 소세지입니다. 여기에 마늘가루와 고춧가루를 넣어서 한국인의 매운맛을 추가했습니다. 마늘 향을 입혀 구운 돼지 목살에 깻잎과 영양고추를 갈아서 만든 식민추리 소스, 복분자주로 맛을 더한 샬롯 구이를 곁들였습니다. 유럽 아일랜드 돼지고기 심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특히 이번 대회는 셰프로서도 인상적인 조리 방법들이 나와서 다른 요리 대회에 비해서 수준이 높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돼지의 앞으로 방향성을 한번 검증해 볼 수 있었던, 이렇게 조리해도 맛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자료로서 이 대회가 가치가 있었고요. 유럽 돼지고기를 가지고 오늘 조리한 대회가 향후에도 또 이렇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올해 1차, 2차 대회에서 생겨난 이를테면 가능성, 그 다음에 뭔가 부족했던 것을 또 앞으로 보완해서 더 좋은 대회가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